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회사에서도 일꾼이 있습니다. 공장에서도 일꾼이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일꾼이 있습니다. 어디 조직에서도 일꾼이 있습니다. 일꾼이 없으면은 그 무엇을 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꾼이라고 부르는 것은 참 그 일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그 목을 감당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일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구약에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누가 했습니까? 구약 시대에 레위인들이 제사장 일을 했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의 자손들만이 될 수가 있고 그 중에서 레위인으로 뽑힌 자들만이 제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레위인이 되고자 한다고 해서 거기 껴주는 게 아닙니다. 레위인이 저야만이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아무나 주님의 제자로 삼읍니까? 아무나 제자로다가 삼아줍니까? 아무나 제자로 삼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선택해야만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택한 자만이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뽑은 자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지 되는 거예요. 어? 나 하나님 일 하고 싶으니 날 써주시오.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셨는지 뽑아주셨는지 선택해 주셨는지 그걸 생각해 본 적도 없이 그냥 내가 목사하고 싶으니까 직업적으로다가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해서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대학을 나와서 대학원을 나와서 목사가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주의 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많이 해놨는데 주인이 너는 내 종이 아니니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를 보낸 자가 아니니라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 그러면은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니라. 그러면은 끝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까? 나를 보내주신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보낸 주의 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주의 종은 확신을 해야 됩니다. 또한 그러한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양은요, 양은 언제까지나 양인 거예요. 양이 단에 서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양이 양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똑똑한 놈이라도 양은 양인 것입니다. 목자는 양이 될 수 없습니다. 목자가 양마냥 흉내내서 엉구멍구 교다니는 목자 봤습니까? 아무리 어린 목자라도 목자는 목자예요. 그게 목자와 양과의 틀린 점이 그것입니다. 목자는 설교할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목자는 지팡이를 갖고 양을 잘못된 길로 갈까봐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양은 그렇게 못합니다. 양이 지팡이 갖고 다니는 양 봤어요? 예? 양이 말하는 양 봤어요? 순종하고 따라다니는 게 바로 양이요. 그 양무리에서 벗어나는 자는 염소가 아니고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순종해요. 주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냈습니다. 주님의 종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종. 주님이 보낸 종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그러는 날이면은 주님을 욕하고 핍박하고 그러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 전에 일제시대 때 어느 감리교에서 무슨 정치적인 타격을 받았겠지요. 일제시대에 목회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갖고서 그 목사님이 막걸리를 잡수시고, 어? 그 사택에 들어가 아주 잔뜩 채셔갖고서 사택에도 들어가지 못하고서 길 바깥에서 나자빠지셔서 두루, 아, 길에서 두루노, 어? 얼마나 잡수셨는지.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얻고 사택에다가 갔다가 모셨다가 드리고 또 술 잡수시고서 바깥에서 나잡아주시면 또 업어다가 또 모셨다가 드리고 그래가고서 나중에 깨면 목사님 잡수셔도 그냥 사택에서 잡수시지 택하에서 그냥 길에서 주무시도록 잡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래더라도 또 목사님은 택하에서 잡수시고서 또 나잡아지시면 또 갔다가 오보다가 또 사택에다가 놔두드리고 이런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내가 어느 교회라는 말은 안 하겠어요.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오늘날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있어요? 예?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있느냐고 댄방 내쫓아버립니다. 이건 완전히 엉터리 목사라고 내쫓아버립니다. 월급도 주지 말자고 그러고 나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고 별소리가 다 나옵니다. 그 교인들은 아마 그 목사님을 자기 아버님 같이 생각하고 모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어? 그런 양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주님이 보낸 종을 얼마나 괴로우면 저렇게 술을 잡수셨을까? 어? 하나님의 말씀대로다가 살아야지 되는데 심사참배하면은 오게 갔다는다고 그래고 그런 고통을 주고 그러니까 괴로워서 죽는 거라. 그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괴로워 죽겠으니까
풀을 잡수신 거라. 예? 그거를 이해하는 교인들. 오늘날 그런 교인들이 몇 명 있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오늘날 며느리들이요, 그 부모님들하고 여름 휴가를 안 간대요. 그 왜 안 가냐? 짐이 된다 이거요. 가서 뭐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휴가 망친다 이거죠. 그래서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러고서 아들 의사로다가 만들어 놓으니까 어? 좀 부모 섬길 줄 생각하면은 안 된다 이거 요즘에는. 그거는 자기도 보려고 만들었지 나한테도 보려고 만들었느냐고 그런다는 거. 참으로 지금 인간들이 인간 이하의 생각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 와도 아파트 키를 얼른 바꿔놓는데 번호를. 그래서 저기 뭐냐면은 시아버지고 시어머니고 못 들어가게. 오는 게 귀찮다 이거요. 오지 말라 이거요. 그 손자하고 좀 있고 싶은데 오지 말라고 얼른 바꿔놓는다는 거. 참 난 그런 얘기를 듣고서 이게 참 인간 이하의 짓들을 하고 있구나. 이거 완전히 인간이 아니구나, 인간들이. 그런 자들 시아버지가 가갖고서 욕 몇 마디 하고 인연하 그랬다가는 남편하고 즉시 이혼이요. 이거 참 기분력이 맥힌 일이지. 오늘날 인간들이 조그만한 짐도 안 지려고 그럽니다. 그래놓고서 뭐 안 도와주는 날이면은 왜 아무것도 안 도와주느냐고 그럽니다. 도와줄 게 있어야지 그러면은 그동안에 돈 안 벌고 뭐 했느냐고 그럽니다. 애들이 어른을 야단을 쳐요. 직분역이 맥힌 시대예요. 예? 스무 살짜리 청년한테 할머니가 걸어가면서 담배 피우는 애 보고서 그 담배 피우지 말고 아무 데나 담배 집어내 뿌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벽돌을 들어갖고 그 할머니 뒤통수 머리를 쳐 죽였다고. 완전히 이게 의가 땅에 떨어지고 모든 것이 이게 어? 땅에 내팽겨치는 시대가 됐어요. 법도 없어요. 뭐가 그렇게 무슨 사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전부 다들 잘 가르친다고 그러고 교육자들이 아주 애들을 엄청나게 교육을 시키고 그래요. 어? 밤늦게까지 공부시키고, 어? 또 부모네들도 학원을 대여섯 군데씩 보내고 그랬는데, 설문조사를 하니까 청년들이 애들, 청소년들 대상으로다가 6.25는 누가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그러니까
70%가 이거 일본이 일으켰습니다. 남한에서 쳐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래고 이거 완전 미군이 일으키지 않았어요? 이런 엉뚱한 인간들이 나오고 이거 완전히 무슨 교육을 여태까지 시켰는지 모르는데 이 마음 바탕이 똑바로 되어먹지를 않은 날이면요 이게 암만 배워도 되는 게 아니야. 아니 부모가 어? 모든 걸 다 투자해갖고서 의사를 만들어 놓고 사장을 만들어 놓고 그런 날이면은 부모님한테 잘하라고 효도 좀 하라고 농사 저는 거요. 농사 열매가 뭐요? 가시만 내놨지. 응? 엉겅퀴만 냈지.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일꾼으로 세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뭐가 바로 되어 있지 않은 날이면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 교회는 주의 종이 기도해보고서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뭔가 조금만 대로 간다고 그러면 무슨 뜻이 있어서 가겠지. 그걸 얘기를 해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시험지를 주고서 답을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지. 무슨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지. 그거를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3년 동안 여기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다음 주만 예배드리면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오늘 새롭게 보이는 거 있죠. 뭔가 좀 아쉬워. 섭섭한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아주 떠나가는 게 섭섭하다고 그렇게 그러시더라고. 그래 나도 참 섭섭하다고. 사정이 그렇게 돼서 떠나게 됐지만 참 섭섭하다고. 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 자식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종들이고 가정교육이고 교회교육이고 훈련을 시키지를 아니하는 날이면은 일꾼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자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대학교 나왔어도 부모한테 효도 못했는데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도 효도 무지하게 잘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더 성공한 것입니까? 차라리 중학교 가르쳐주고서 효도 잘하는 게 나요. 그거 많이 가르쳐주는 날이면은 킹킹 하면서 어? 부모는 영어 모드야. 애들은 영어 자리야. 그 영어 잘하는 거 누구 때문에 잘해? 부모가 그만큼 땀 흘리고 해서 가르쳐 놓으니까 영어 조금 더 잘한다고 영어 못했지 이런 식으로 다 해갖고 쇠락거리면서 막 대리면서 그래. 이게 무하는 인간들이네. 어? 그런 자들 영어 못하러 가르쳐. 아예 못하게 하면은 더 잘한다니까. 죽겠다고 갖다 돈 퍼다 줘도 나중에 좋은 소리 못 들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왜 훈련을 시키십니까? 왜 강한 훈련을 시키십니까? 우리 교회도
전도사님들을 내가 강하게 훈련을 시키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고 있느냐? 전도사님들이 충성하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약해져 갖고 강하게 훈련을 못 시키겠더라고. 어? 내가 월급을 줘가면서 부려먹어가면서 돈을 탁탁 주면서 훈련을 시키는 날이면은 군대같이 훈련을 시키는데 전도사님들이 충성을 하니까 내 마음이 약해져요. 그러나마나 인정사정 보지 말고서 강하게 훈련을 시켜야지 귀한 일꾼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몇 나무 있을래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렇게 해도 어?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충성도 하고 목사님한테 얻어맞으면서 이렇게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하면서 어? 갈팡질팡하고 마음이 흔들리다가 반은 뚝 떨어질래는지 몇 명 나갈래는지 모르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시험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셔요. 훈련이라고 그러는 것은 시련의 연속입니다. 시련의 연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을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해서 빙빙 돌아 다녔습니다. 나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 나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은 다 나자빠졌어도 거기에서 새로 큰 그 자녀들은 다 가난 복지로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벌써 애굽에 때가 너무 많이 묻어갖고 하나님이 좋은 걸 줘도 원망불평이 터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광야에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주 순수해요. 그렇게 순수할 수가 없어요. 여기 미국에서 태어나갖고서 미국에서 영어 잘하고 그러는 애들이 뭐 교만할 것 같죠? 그렇게 순수할 수가 없어요. 한국의 학생들은요, 미국 학생들을 배워야지 돼요. 그것도 여기 미국에서는 한국 학생들을 배워야 된다 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교육받는 거는 받아야 돼요.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러는 거는 좋은 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성품 자체가 이게 문제예요. 성품이 사람이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하고 순수해야지 되는데 못된 엉덩이에 뿔난다고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고 속담에 이거 완전히 교만에 꽉 들어가고서 대먹지 못한 인간들이 이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먼저 번에는 중학생 3학년짜리가 어? 여중생인가 교사 선생님 귀통배기를 후려 때렸다고 이 완전히 이게 인간들이 이거 아니 이거 어? 뭐 완전히 그 전에 내가 시험을 받고 그랬지게 그 이름을 내가 대지 않겠어요. 두 놈이 나보던 또 10살 밑에 10살 그런데 그냥 반말로다가 하는 거라. 그럼 내가 다 참고 저기 했죠. 나중에는 아주 보리장머리를 고쳤지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될 지게 아주 보리장머리를 고쳤지만은 시험을 받을 지게는 지금도 마찬가지로다가 참고 있지만은
때가 되면 아주 보리장머리를 고쳐야 되대. 그거를 알아야 되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리장머리 고칠 자들이 있어요. 수틀리면은 의론들한테 반말로다가 나오는데 때가 되면 아주 보리장머리를 아주 고쳐놓고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은 사람을 조교를 보내서라도 아주 보리장머리를 고쳐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돼. 이게 교회라고 그러는 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말씀을 많이 먹을수록 익은 곡식은 고개를 숙여야지 돼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처음에 교회를 나오게 되면은 신앙에 오르기 때문에 예예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게 굳어져 갖고 나중에는 아주 교회에서 왕 노릇 되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 한 말 먹어도 소용없네.